그러면 여기 동그란 부분에만 유형 미생물이 있어서 안 자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형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박쥐가 나는 미생물들의 성장이 저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천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악취가 나는 미생물 때문이에요. 이때 악취 나는 미생물에 유용 미생물을 뿌리면 악취 나는 미생물의 성장을 막아 고약한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이러한 유용 미생물을 사용하면 화학약품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천의 나쁜 냄새를 없앨 수 있겠죠? 선생님,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네, 여기 있는 건 미생물들은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 좋은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유용 미생물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이 균들이 다 장구벌레 같아요, 장구벌레. 네, 그렇죠. 이건 흔히 된장이나 청국장에서 발견되는 거초균인데요. 거초균이 여러 마리가 뭉쳐가지고 장구벌레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 거초균의 특징은 이렇게 길다란 막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초균은 된장이나 청국장에 발효될 때 맛과 향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이에요. 효모균은 술과 빵의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물에서 찾을 수 있는 광합성균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죠. 유산균은 우리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나 치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네 종류 외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유용 미생물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즈나 된장, 고추장 그런 등에 많은 미생물들이 쓰이고 있었네요. 그럼요. 대우대원도 이러한 유용 미생물을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짜잔! 쌀뜨물과 설탕, EM원액이 있으면 집에서도 EM 발효액을 만들 수 있어요. 쌀뜨물에 설탕을 넣고 여기에 EM원액을 약간 넣어주면 대항액 속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열심히 쌀뜨물을 발효시킬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발효가 끝나면 EM 발효액 완성! 이렇게 만든 EM 발효액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냉장고를 닦을 때 EM 발효액을 이용하면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우와, 선생님,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이번에 이 유용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하천을 정화하는데 그 대우대원도 한번 참가해서 하천을 정화해보는 건 어때요? 하천을 정화한다고요? 네, 좋아요. 진짜 가볼게요. 대우대원이 찾아온 것은 관악구에 위치한 도림천. 이곳에 EM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지? 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뭘 던지고 있는 거지? 방금 뭐 던진 거야? 이거. 이게 뭔데? 도림천 깨끗하게 해주는 미생물이야. 이게? 어. 이건 흙으로 만든 공? 아까 사람들이 던진 것이 이 흙공인가 봐요. 이 흙공 어디에 미생물이 있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물을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 속에 들어있는 황토가 물의 자정 능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가 들어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물 속에 있는 더러운 균들을 중화시키면서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대우대원도 함께 하천에 던질 흙공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황토에 EM 배양액과 발효를 도울 효소를 넣고 물도 약간 뿌려줬어요. 그 다음 황토를 조물조물 뭉쳐 주먹만한 덩어리로 만드는 대우대원. 흙공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런 조그만 걸로 물을 정화시킨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하지만 조그만 미생물들이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물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